내 베이스 메이크업은 대체 뭐가 문제일까? 베이스 메이크업의 진짜 시작은 스킨케어부터. 한여름에도 실패하지 않는 베이스 메이크업 방법.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피부 화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킨케어를 덜어내고 바르자니 메이크업이 들뜨기도 하고, 그렇다고 스킨케어를 많이 하면 답답하거나 화장이 밀리거나 할 수도 있죠. 또 여름에 피지나 각질 때문에 메이크업이 들떠서 고민인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도 실패하지 않는 화잘목 스킨케어와 제가 여름에 정말 잘 쓰는 제품들로 여름 베이스 메이크업 방법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할 건데요. 보통 피부 표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스킨케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베이스가 잘 먹으려면 스킨케어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세안 후에 저는 가장 먼저 토너 패드를 사용합니다. 이건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패드이고, 플라스틱 내장 캡이 있어서 패드가 쉽게 마르지 않고 집게가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패드 원단은 살짝 투명하게 느껴지는 얇은 재질로 밀착력이 좋으면서도 패드가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닥터로 사용해도 좋지만 특히 토너팩으로 사용했을 때 정말 좋아요. 저는 엠보면으로 얼굴 전체 피부결을 따라 한번 닦아낸 다음에 양 볼과 이마에 올리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주는데, 기다리면서 주로 머리를 말립니다. 아비브 수분초 패드는 파하랑 호박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자극으로 필링 케어가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피부 10층까지 속보습을 412.08%나 개선해줘요. 수분초와 솔비톨, 판테놀, 그리고 8가지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수분감을 촘촘하게 유지해주면서 수분을 머금고 있는 패드가 쉽게 마르지 않아서 피부 타입에 따라 이 패드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분이 차올랐다고 느낄 수가 있을 정도예요. 시간이 지나면 패드를 떼어내고 패드의 남은 양으로 코와 턱을 한번 닦아낸 다음에 손으로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면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는 느낌이 정말 적고, 사실 닥터만 해도 피부에 수분이 스며드는 게 싹 느껴져서 특히 속건조 고민인 분들이 써보시면 좋은 토너 패드예요. 그 다음에는 앰플이나 세럼 이런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크림을 바르는데요. 베이스 전에 스킨케어를 여러 단계 할수록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오히려 흡수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베이스가 밀릴 확률도 높아지고 피부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분감을 오래 잡아줄 수 있는 토너 패드와 크림 두 단계만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크림도 아비브 수분초 히알루론 크림을 사용하면 토너 패드와의 시너지 효과로 간단하지만 베이스가 정말 잘 먹는 피부 바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아비브 수분초 크림도 이렇게 내장 캡과 스파츌라가 들어있고 살짝 투명한 하얀색의 젤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촉촉하고 고르게 그리고 워터리하게 펴발리면서 피부에 가볍게 밀착해서 스며드는 타입으로 마무리감은 산뜻하면서 뻣뻣함 없이 피부 표면만 살짝 쫀쫀하게 느껴지는 정도예요. 저는 요즘 건조함을 아주 많이 느끼지는 않는 후부지 피부이기 때문에 크림은 요 정도 정말 소량만 사용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정도로만 바릅니다. 아비브의 독자 성분인 수분초 히알루론이 담긴 수분초 크림은 24시간 수분 지속력이 60.56% 향상됐고 수분 변화가 109.22%나 향상돼서 아주 건조한 피부가 아니고서야 사실 굳이 많은 양을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용해 보시면서 내 피부 컨디션에 맞게 양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브 수분초 크림은 바르고 나면 피부 온도를 살짝 낮춰줘요. 쿨링감이 인위적이거나 과하지는 않고 시원한 물을 바른 다음에 살짝 식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름에는 얼굴에 열이 올라서 베이스가 들뜨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온도를 살짝 낮춰줄 수 있는 크림을 사용하면 더 좋아요. 스킨케어를 여러 단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비브 패드와 크림만으로도 수분감이 차오르면서 피부결도 매끈하게 정돈이 되고 수분이 딱 잠가지는 느낌이라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건조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꾸준히 사용할수록 피부의 촉촉함이 더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들어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날에도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면 건조함 고민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후부지 피부 기준으로 사용법을 보여드렸는데, 아주 건조한 피부인 분들은 패드로 닥터한 다음에 크림을 바르고 수분이 부족한 부위에 크림을 듬뿍 얹은 다음에 그 위에 패드팩을 해주면 더 오래 촉촉한 수분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비브 수분초 패드와 크림은 이번 7월 올영픽 기간 동안 30% 할인된 가격에 기획 세트로 만나볼 수 있어요. 여름철 스킨케어 고민인 수부지 피부나 화잘목 스킨케어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거 올리브영에서 확인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저는 꼭 프라이머를 사용하는데,
건데요. 제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던 베네피트 포어 패셔너를 주로 씁니다. 프라이머의 경우 본인 피부 고민에 따라서 톤업이나 모공 커버 아니면 수분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되고, 저는 모공이랑 유분 때문에 피부를 깔끔하게 채워주는 걸 좋아해서 주로 모공 프라이머를 쓰고, 그 중에서도 포어 패셔너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런 모공 프라이머는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조금만 많이 발라도 때처럼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끼 손톱보다 작은 사이즈로 짜서 손가락에 잘 덜어준 다음에 모공이 정말 고민인 나비존에만 손에 힘을 빼고 동글동글하게 돌려가면서 모공을 채우듯이 발라요. 그리고 손에 남은 걸로는 턱을 한번 지나가거나 눈가를 한번 지나갑니다. 포어 패셔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클래식한 모공 프라이머이고, 모공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면서 피부 표면을 실키하게 만들어줘서 좋아요. 그리고 저는 포어 패셔널을 사용하면 확실히 유분이 덜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제가 영상에서 종종 보여드렸던 네이밍 매트핏 쿠션을 사용했어요. 정말로 여름마다 꺼내 쓰는 쿠션이고, 저는 17Y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쿠션을 바를 때에는 퍼프에 찍어서 바로 올리기보다 내장캡 안쪽에서 양 조절을 한 다음 적은 양으로 약간 옆볼부터 두드리면서 펴바르는 게 좋아요. 밀어 바르기랑 두드려 바르기는 사실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밀어서 바르세요 이렇게 권장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두드려서 바르는 편이고, 각질이 자주 들뜨는 분들은 밀어서 바르는 것보다 두드려서 바르는 게 더 깔끔합니다. 모공이 고민인 부분에만 살짝 끌듯이 밀어서 바르면 모공까지 깔끔하게 커버할 수 있어요. 코나 눈가에는 쿠션을 한 번 더 찍지 말고 퍼프의 남은 양으로만, 혹은 아까 내장캡에 덜어서 남아있는 양으로 조금만 올리는 게 텁텁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지저분하게 뭉치지 않아요. 네이밍 매트핏 쿠션은 매트 쿠션이지만 너무 뻑뻑하게 발리거나 픽싱이 너무 빠르거나 하지 않고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특히 유분이 올라오는 피부에 추천하는 쿠션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피부에 유분이랑 섞이면서 윤광처럼 표현되는데 이게 정말 예쁘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 땀과 물에 모두 강하다고 느껴졌던 쿠션이에요. 내장 퍼프도 쉽게 떡지지 않고 약간 보들보들한 타입이라 이 매트한 제형과의 궁합이 정말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파우더. 저는 유분이 올라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파우더를 꼭 사용을 하는데, 입자가 곱고 투명한 타입의 킵인터치 파우더를 요즘 가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우더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쇼츠에 올려뒀고, 퍼프를 사용할 때에는 파우더 묻힌 퍼프를 반 접어서 파우더를 골고루 퍼트린 다음 팡팡 두드리지 말고 파우더 처리하고 싶은 부분에만 살짝살짝 터치하는 게 좋아요. 브러쉬를 사용할 때에는 브러쉬에 파우더를 묻힌 다음 퍼프에 한번 굴려서 골고루 퍼트려주고, 파바박 두드리거나 빗자루처럼 쓸거나 하지 말고 브러쉬를 동그랗게 굴려가면서 바르는 게 좋습니다. 킵인터치 파우더는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가루날림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텁텁하지 않게 올라가고, 특히 모공 커버가 굉장히 잘 되어서 지성 피부에 추천해요.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눈가에 파우더를 좀 뽀송하게 해주면 섀도우 컬러도 잘 올라가고 블렌딩도 더 쉬워지고요. 팔자와 콧대 부분을 파우더로 활짝 눌러주면 좀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픽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정말 확실하게 지속력을 높이고 싶을 때에는 맥 픽서를 주로 쓰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정수물 픽서를 주로 써요. 둘 다 분사력이 굉장히 고운 편이고, 맥 픽서는 메이크업을 정말 강력하게 고정해주는 느낌이 강하고, 정수물 픽서 미스트는 메이크업을 피부에 잘 스며들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픽서는 얼굴에 뿌린 후에 두드리지 말고 잘 말려줘야 하는데요. 미스트 사용할 때처럼 픽서를 뿌리고 두드리면 얼룩이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력을 확실하게 높이고 싶을 때에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사이에, 그리고 메이크업 중간중간에 픽서를 뿌려주면 정말 픽서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샘물 픽서 미스트의 경우에는 피부 컨디션이 푸석할 때 스킨케어 단계에서부터 메이크업 중간중간에 계속 뿌려주면 베이스가 피부에 잘 먹도록 도와줘요. 두 가지 다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고, 이거는 그냥 취향에 따라서 골랐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된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이에요. 들뜨지 않고 밀리지 않으면서 베이스가 정말 피부에 착 붙어서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일 뿐만 아니라 밀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찍힘도 적고 지속력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막 엄청난 스킬이 있거나 엄청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한 건 아닌데, 스킨케어부터 베이스를 잘 먹게 도와주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름 베이스 고민인 분들은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베이스가 잘 먹는 스킨케어 제품들과 제가 잘 쓰는 여름 베이스 추천템들과 간단한 베이스 메이크업 팁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속에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